안녕하세요. 맘살림트 마음찻집을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. 오늘처럼 비올것 같은 날에는 뼈마디가 욱신거리기도 하죠. 그래서 우슬차가 좋을 것 같네요. 우슬차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쇠 무릎이라고도 하는 한방 약초입니다. 제가 살짝 뜯어보았더니 고소하고 깔끔하며 뒷맛은 은은한 쓴맛이 납니다. 봄비가 대지를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. 공룡시대의 진흙으로 형성된 검은 자연석이 더욱 색깔이 뚜렷해져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. 잔디뿌리까지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것 같군요.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당연히 맘살림틀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. 맘살림틀을 방문한 분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. 우와. 차 한잔 하시겠어요? 이혜인님의 시차 한잔 하시겠어요를 낭송해 보겠습니다. 차 한잔 하시겠어요? 사계절 내내 정겹고 아름다운 이 초대의 말에선 연둣빛 풀향기가 난다.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렘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, 우리는 고요한 음성으로 차 한잔 하시겠어요? 한다. 낯선 사람끼리 만나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, 잘 지내던 친구들끼리 오해가 쌓여 화해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잔 하시겠어요? 한다.
혼자서 일하다가 문득 외롭고 쓸쓸해질 때도 스스로에게 웃으며 잔잔하시겠어요 하며 향기를 퍼 올린다. 잔잔하시겠어요? 이 말에 숨어 있는 사랑의 초대에 언제나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.